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그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외동이 아니라 형제나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동생이 있거나 형 누나 뭐 언니 오빠들 있는 사람 손? 네, 좀 많네요. 우리 초등부는 그런 친구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손 내리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다, 또는 나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섯 명 정도가 손을 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시 손을 내리고. 자, 이번엔 여러분 손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형제가 있지만 난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있나요? 손 들면 안 돼요. 손 들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손 들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도 누나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누나랑 이제 함께 자라면서 제가 누나가 있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왜 싫었는지 함께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들려주고자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너무 컴퓨터를 좋아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만 오직 인터넷을 그때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누나도 컴퓨터로 친구들이랑 채팅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 컴퓨터를 놓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자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룰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너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 이상. 그래서 누나한테 나 안 비켜줄 거야 하다가 누나한테 몇 대 맞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 눈썹 위를 보면은 살짝 파여진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라졌는데요. 이 상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17대1로 딱 싸운 게 아니라요.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누나가 어릴 때 낸 상처예요. 왜냐하면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의 부모님의 관심이 이제 누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질투가 나서 저에게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저를 눈썹을 살짝 꼬집었다고요. 꼬집었는지 깨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황급해와가지고 누나를 다그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구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니까. 예. 여러분 이처럼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면 나눠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도 나뉘고요. 여러분도 용돈의 양도 조금 나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컴퓨터를 혼자서도 막 3시간, 4시간 사용하고 싶었는데 누나가 있어서 컴퓨터도 1시간씩 교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라는 말씀을 봤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면 싸우기밖에 더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볼게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죠. 그런데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여서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안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었나요? 물론 나중에 용서해 줬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집을 떠나서 멀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루아침에 굉장히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어요. 한 지붕 안에 형제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의 얘기로 돌아가서 저와 누나는 지금도 싸울까요? 예, 가끔 싸웁니다. 아주 가끔 크고 작게 다투는데 누나와 제가 굉장히 끈끈하게 마음으로 연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네,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누나는 언제 연합되냐면 바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마음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누나가 먼저 방문을 열고 저에게 와요. 네, 순이야 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건데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나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이미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누나한테 다시 묻습니다. 누나 뭐 먹고 싶어? 그럼 누나는 이제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떡볶이, 족발, 치킨, 피자 뭐 등등등등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나는 이 중에서 너 뭐 먹고 싶어? 다시 물어봅니다. 다 양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저는 누나에게 다시 물어봐요. 누나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누나가 그래. 그러면은 오늘 떡볶이를 먹자. 그리고 다음에는 뭐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놓고 싸웠던 우리 남매가 음식 앞에서 서로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배려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양보해주고 정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처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누나와 저의 공통 목표는 바로 배달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가 연합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온산 그곳에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해요. 자, 시온산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부르면서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만 예배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죠.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목표를 목적과 다양한 어떤 목표들을 존중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죠. 뭐 장래 희망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뭐 뛰어난 음악가가 되고 싶다 또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 등등 다양한 목표가 있죠. 또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했으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난 밖에 나가서 스케이트보드를 배워야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끝나면 영어는 100개를 배워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 목표들 정말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친구들 아직 세수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머리를 안 감았을 수도 있고 와 장 옷차림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한 주간 기도도 많이 안 했고 말씀도 많이 안 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자,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왜 아론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론이 뭐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고 기도도 막 4시간, 5시간 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뛰어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셨던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아론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아론을 자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겨라 라고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아론이 그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론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삶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7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대충 드리지 뭐, 뭐 한번 안 드리는 것쯤이야 또는 언제 드리든 상관없지 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11시 반에 드리든 1시에 드리든 상관없어 언제든 드리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저는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론을 불러주시고 죄인이었던 아론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며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많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한 15분 정도 되는 이 시간 안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것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론에게 먼저 찾아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주님 아론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사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